예. 3개월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토 우리가 아직 그 검사 다시 하진 않았지만 이유는 아이 발달 단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다음번 타깃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. 이제 이거 좀 볼게요. 첫째, 1단계에 어느 정도 자기 나이에 맞게 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형성하는 거는 아직도 약간 있지만 엄마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나머지는 약간 선별적으로 뭐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죠. 근데 그래서 아직 조금 완벽하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자, 양방의 의사소통 이 부분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? 아이가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의사소통을 할 적에 좀 자유롭게 전부 다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. 맞아요. 네. 그 부분이 제일 네. 발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발달한 것 같아요. 네. 복잡한 의사소통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이제 전혀 안 된다고 우리가 평가했었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자기가 원치 않는 거 생겼다거나 아니 자기가 특별히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여러 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. 그죠? 예, 예, 예. 전에보다 그 일부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될 수가 없죠. 예. 그러면 우리가 놀이를 할 때 목표로 가져가야 될 거가 전에하고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사표현을 막 하고 그런 것을 좀 정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기다려주고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겠다면 이제는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많이 파악하게 됐죠. 아이가 표현하는 걸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.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 상황을 계속 더 많이 복잡하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, 이제. 이해가 되시죠?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나가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.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. 얘가 제일 큰 고민. 이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있어요? 네, 있죠. 엄청 지금 고민 단계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우가 원하는 놀이, 엄마 이거 해줘, 이거 해줘. 이렇게 반복적인 놀이를 계속 했었거든요. 근데 자기 원하는 놀이 아니면 폭발해버리거든요. 예, 그런 부분.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조금씩 뭐 이제, 이건 안 된다. 좀 이제 제재도 하고 하는데,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굉장히 폭발해버려요. 막 울어버리고,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해라고 한 시간 넘어 했는데도 계속 해래요. 근데 그게 가끔씩 보면 이 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엄마를 자기 옆에 잡아놓고,
예, 어디 가지 마. 나 옆에 있어. 나 봐줘. 예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줄을, 이 물건 엄마 작게 하면, 엄마 어디 안 가는구나. 나 같이 있어주는구나. 그렇고, 아~ 예.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노래를 저렇게 잡으려고 하고, 이 집안일이랑 못하게. 예, 그런 업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불안인지,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. 또 강제적으로도 애를 막, 기다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걸 넘어가면 또 막 불안해하고 고민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. 그럼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? 전에도 있었는데요. 근데 요즘에 특히 엄마한테 또 더 한 단계 더 애착이 더 심해졌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이 지금보다 되게 부족했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오로지 울음 아니면 저 표현을 못해서 굉장히 서툴러서 제가 좀 밀어버리거나 이러면 그냥 울거나 그러다 말거나 회피하거나 자기 스스로 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표현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알아줘 뭐 네 뭐 이거 해줘 이러면서 더 잡으려고 하거든요 저를. 네. 이제 놀이를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더 이끄는 또 그걸 안 따라요. 꼭 자기 하던대로 해야 돼요. 놀이 확장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. 놀이 도구란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도구에 대한 그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놀이 학장이 상당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도 고민이거든요. 장난감도 이것저것 사도 봤는데 인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이 장난감 기능대로 노는 게 아니라 네. 추고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계속 그 찬찬하고 일단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에게 과도하게 계속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제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하다보면 아이들도 이제 맞아요. 뭐 욕구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자꾸 원해요. 하고 싶고 짜증 뭔가 근데 자기 표현은 잘 안 되고 이래서 엄마를 더 붙잡고 늘어지는 네 맞아요. 저 추측인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? 맞아요 딱 이 느낌에 그러니까 뭐 이거 하자면 또 어려워서 싫어. 왜냐면 또 이거는 재미없어. 그쵸? 대체 어떻게 해줘야 돼? 네. 막 이런 중간 과정에서 너무 오래 저희가 네,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누구야? 그냥 자유롭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. 그냥 이제 이런 좀 역할 놀이 하고 싶은데, 근데 지우는 이제 이 질감, 이 신발이랑 이 질감에 더 감각적인 부분 더 관심 가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역할 놀이를 막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몰입하니까 이제 신발 질감에 네. 그리고 두 개 항상. 비슷한 물건, 똑같은 물건 두 개를 항상 보십시오. 어머님이 여기서 그러면 지우가 무엇을 탐색한다라고 보여줬어요? 신발. 예, 인형 신발. 아버님. 저도 그냥 감각적인 부분 한번 느껴보려고. 기본적으로 아이가 계속 인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약간 그래. 근데 그거 저희가 제대로 이제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어렵죠 사실 그거는. 그래서 이 다음번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타임 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스트래티지가 있잖아요. 첫 번째는 아이의 니드를 잘 따라간다. 아이의 니드라는 거는 뭐냐면
아이 생각을 잘 따라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아이가 첫 번째 자기 레귤레이션 어느 정도 돼요. 그 다음에 공동조절해야 된다. 근데 엄마랑 공동조절 잘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적절하게 이 서클 안에서 계속 아이에게 뭔가 촉진되거나 좀 도전되는 과제를 계속 뭔가를 제공한다.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아이의 반응에 굉장히 민첩하게 계속 반응을 해준다. 적절하게 그런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까지 혹시 보시면서 그 지우의 그 반응과 엄마의 반응, 그러니까 각자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커요? 제 쪽이 더 큰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웨이트 세트가 우리가 핑퐁 할 적에 항상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게 되면 반대편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한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여기서 되게 커요.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우가 표현하거나 본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지우가 이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실행력이 보통 아이들보다 어떤 것 같으세요? 뭔가 내가 생각한 거를 표현할 때 표현을 면접하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세요? 이해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잘해요? 하루하루 달라. 그 표현력이 하루하루. 그죠? 그러면 한번 해본 것과 맨 처음,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, 그때는 어떤 거? 새로운 거를 뚫기는 힘들어해요. 근데 한 번은 또 계속 하죠.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 피규어 룰이 이거 제가 오늘 잡은 거가 이게 처음 한 거, 처음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처음 만난 이런 놀이를 할 때는 굉장히 더 많이,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을 이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느냐, 얘가 뭘 하려고 하느냐를 좀 주의 깊게 더 계속 관찰을 해줘야지 우리가 얘한테 맞는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머님은 우리 주고받고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? 지금까지 보면? 주고받고도 안 됐죠. 모르겠으시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. 기존에 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 나타난 어머님도 모르시고 딱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지금 뭐 하려는 거지 그냥 보고는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. 새로운 장난감 있으면 지켜보기만 해요. 그리고 막 땡기면 뭐? 제가 또 그 접근했다가 짜증나니까 맞아요. 근데 그럴 때 항상 머릿속에 서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.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서클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자,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조금 더 계속 봐야죠. 생각하고 제공을 해야 돼. 얘가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를 한번 다시 조사하세요. 아니자 하셨잖아요. 아빠. 아빠 여기 앉아 있는데 아이가 금방 들어오셨죠. 자, 그러면 어머님 다음에 어떤 걸 하실 수가 있을까요? 저도 저거 하고 나서 아빠가 헷갈리나 그런 생각도 하고. 자, 피규어가 아이 지금 발달 상태를 봤을 때 상징적 사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보고 얘는 아빠 엄마라는 걸 구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빠른. 그냥 그걸 느껴졌어. 이유는 우리 아까 신체 인식 그거 있잖아요. 신체와 공간의 인식.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드디어 자기 신체와 이 공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구나. 이런
발 다리의 움직임, 그리고 거기에 자기 다리를 같이 결합할 수 있다. 이것에 대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,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구나, 아이가. 그런 것이지, 이거 자체의 의미, 얘가 엄마.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때, 사실, 아, 다리를 자꾸 분명히 이런 형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, 다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, 그래서, 관절, 그, 이 신체, 자기 신체를 이렇게 움직임,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본인이 내에서 인식을 해야지, 자기를 인식하고,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떤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굉장히 잘 안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해서 이런 거에 그 움직임이라든가 기능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로 뭐 보였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라기보다도 이제 얘는 서고 앉고하는 사실 섰을 때 저 같으면 이제 재빨리 이렇게 뭐 테이프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워주던가 딱 붙여서 좀 세워줘 보던가 아니면 엄마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딱 세워준다거나 확실한 게 엄마가 이렇게 일어나 그렇게 이런 걸 했었잖아요. 워킹 워킹 그 때문에 애가 굉장히 집중이 그 상황을 봤거든요. 좋아했었죠. 네. 표정은 제가 우선 보이진 않지만 계속 그걸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지휘하고 뭐 가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아이가 인식을 한 그런 거였어요. 어, 이때도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는 얘를 또 다른 애를 갖다 앉힐 게 아니라 지우가 무엇을 그걸 다시 들어올려서 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시선 자체가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거에 아이가 관심을 갖고 어떤 거 했을 때는 집중 우리가 잘 몰라요.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걸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죠. 네, 네, 네.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진짜 보통 이렇게 계속 듣는 것 같다. 아이 놀아주는 것 좀 놀아주려고 하다가 이제 어제도 그 수건 묶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묶었다 하니까 이렇게 묶으니까 자기 머리 여기 항상 묶거든요. 그거 보더니 자기 머리를 여기 묶는 게 더 많이 들어요. 여보 왜 맞아요. 이제 그거가 안 나와. 그게 비주얼 스타트였나요? 내가 경험한 것과 내 머릿속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 내가 본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지금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타임을 어머님이 하실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노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좀 얘가 무엇을 지금 하고 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계속 반응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더 이 핑퐁핑퐁을 유지할 수 있겠죠. 이 핑퐁핑퐁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그 안에서 아이가 더 언어라든가 이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매개체잖아요.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체인데 언어가 없어도 상호작용이 가능해요.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표정을 한다거나 엄마 소리 아예 뭐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사실.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디테일이 좀 더 그게 정교하게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게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. 자연적으로 발달하다가 엄마가 이제 계속 아 이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아닌데 엄마가 계속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막 따라와서 말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또 말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핑퐁핑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가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고 막 이럴 때는 아이가 별로 말이 뭐 그냥 뭔가 따로따로 맞아요. 저는 저대로 애쓰고 애들 놀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더 피곤해요. 힘들어요, 진짜. 요즘 막 신이에요. 예전에는 인형이 아예 관심 없었고, 무서워했었거든요. 저거 해봤자 뽀로로 이게 인형이지. 이런 그냥 아무 인형이랑 관심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 인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. 어머님 그래도 뭐, 한참하게 잘 얘기하셨죠? 한참은 하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. 네,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관찰하시는 게 괜찮으시면 돼요.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뭐 처음에 공동조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무슨 표현하는지 기다려보고 막 이런 거 순서가 있잖아요. 근데 부모님도 똑같아요.
아, 얘가 잘 모르겠어. 그러면 그냥 잠깐 보고 관찰을 하고 나의 그 상태와 이 아이와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. 근데 잘, 그래서 부모님이 잘, 그 만약에 좀, 얘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. 아이하고 맞추려면은 뭐랄까 그렇게 솔직하게 뭐지 하고 이렇게 좀 그냥 니네 놀이하는 거 아빠가 좀 관찰해 볼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. 그거 자체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. 뭘 계속 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부담되고 더 어렵거든요.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뭐 계속 인풋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얘가 갖고 있는 건 뭔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너와 나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때까지는 우리 자체도 궁금해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해요. 모든 단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.